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전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급변하는 시대에 신앙생활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이렇게 변하는 세월에는 이런 시절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세대만 신앙을 갖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고 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편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지만 또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우리 앞에 이미 도래해 있습니다. 인류는 또 인류의 역사는 본래 BC 또 AD, 그래서 Before Christ 또 Anno Domini 해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Anno Domini는 Annus 즉 해, year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이고 Dominus 즉 주님이 그 단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풀어서 표현하면 주님의 해라고 하는 라틴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 여태까지 BC 또 AD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달력을 쓰곤 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19가 코비드가 인류를 강타한 이후에는 Before Corona, After Corona가 됐어요. 그래서 BC는 앞에 첫 자는 똑같은데 뒤로 가면 AD가 아니고 AC가 또 됐습니다. 이만큼 인류사에 이렇게 획을 그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앞에 다가왔고, 저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 두 분을 잃었어요. LA에서 사시고 계셨고 81년부터 이민 오셔서 살았으니까 거의 40년을 사셨잖아요, 미국에 와서. 근데 작년 4월에 그 헌팅턴에 있는 요양병원에 두 분이 계셨는데 몇 달 동안 찾아뵙지도 못했죠. 물론 저는 서울에 있었지만 저희 동생네가 요 근처에 있어서 모시곤 했는데 뵙지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오면서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이제 비어져 나가고 그런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하고 또 3일 후에 또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졸지에 제가 장남인데 어이없는 그런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는 그저 뭐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어떤 이론이나 무슨 어떤 논리를 나눈다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아주 그 직접적으로 강타한 그런 어려움을 나누고 있으니만큼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류사에 정말 엄청난 충격이 지금 가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이런 공공장소에 또 예배드리면서까지 이렇게 예배드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에는 이런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는 메르스와 또 사스와 이런 것들을 나라가 조그만데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런지 굉장히 우리는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공공장소, 특별히 교회에서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직까지는 뭐 몇천 명 하는 본당에도 한 99명밖에 못 들어가요. 뭐 조금 완화가 됐다고 해도
뭐 굉장히 많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2주 전에 지금 안식년을 맞아서 잠깐 와서 보니까 미국에는 그래도 굉장히 그 긴장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 훨씬 더 많이 죽었는데 인구 수가 한국보다 한 뭐 6배, 7배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이 죽은 거거든요.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닥친 거 보면 이거는 그냥 가상의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인 그런 위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보면 이렇게 많이 띄어져서 앉는데, 그리고 마스크를 될 수 있으면 하고, 또 저희 손주가 다니는 초등학교도 아침에 이제 제가 한 3주 있는 동안에 매일 데려다 주거든요.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데, 한국 부모님들이나 동양 분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을 이렇게 마중을 가고 하는데, 이렇게 외국 분들은 보면, 저는 미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들도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외국 분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보면 다 벗고서는 막 그냥 마음껏 소리를 지르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막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철이 없구나. 그럼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은 위드 코로나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 자유를 오해하고 있다. 자유의 본질을. 이거는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인종들이 있고 또 조금이라도 자기의 자유를 터치하면 괴로워하는 이런 미국의 현실을 보면서 참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곧 이런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지금 믿고 있고, 바이러스의 효력이 2, 3년 지나면 서서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학적인 어떤 통계를 믿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완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맨 얼굴을 드러내는, 인류의 맨 얼굴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절한 사건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또 심방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또 친교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주로 일어나는 교회는 제일 큰 타격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금요일 날 거리를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또 지금 저 화면을 보면 댁에서도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 열심에 감복하고 정말 치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의 하나님께서, 또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나오면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넘치는 귀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 한인교회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소위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또 Z 제너레이션, 보통 우리 한국에서 어렸을 때 영어 배울 땐 Z라고 그랬잖아요. ABCD 맨 끝에 나오는 Z가 그 제너레이션이 오늘날 우리가 키우고 있는,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손주들 세대일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자녀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딸이 87년생, 91년생 그런데요, 그 친구들은 보면 확실히 이 밀레니얼 세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의 주장이 분명하고, 또 제가 볼 때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 세대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또 아이들에게 디시플린 시키는 것도 그렇고, 제가 우리 딸을 보면서 감동할 때가 많아요. 무슨 집안 자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잠재우는 훈련을 하는 거나 또 음식 훈련하는 거나 또 어른들에게 순종하거나 또 공동체 질서를 지키는 일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면서
저희 딸은 아들이 셋이라 그런지 몰라도요, 거의 무슨 군대 장교 같아요. 무슨 장군님 같아요. 엄마가 조그만 목소리로 앞에 나와서 서라 딱 그러면 애들이 쫙 와서 쓰고요. 또 그 꼬마를 교육할 때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사랑으로 하는데도 그 위엄이 있는 걸 보면서 야, 얘가 내 딸이 맞나.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와서 보는데도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젊은 세대가 다 위험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또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고 목사님께서 저 뒤에 이제 유모차를 끌고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이제 저 휘장을 올리고 그 옆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아이들 데리고 갓난아기들 데리고 유모차 끌고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 생각이 막 났어요. 제가 처음에 그 리치먼드 버지니아 가서 우리 고 목사님이 소개해서 사실 그 학교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는데 전도사님은, 제가 그때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 왜 우리 학교에 지원해보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해서 제가 그때는 바로 목회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또 청빙도 받고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리치먼드에 있는 PSC라는 학교를 소개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했는데 간신히 됐어요. 간신히 돼가지고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한국 교회들이 그 백인들 모이는 교회에 비해서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 때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가족 전체가 드리는 예배 같은 거는 그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희 뒤에 있는 집사람과 또 우리 같이 공부하던 신학생들이 그 세인트 자일스라는 그 백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에 가서 배우곤 했거든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또 농구공을 들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어린이들이 요 앞에 앉아있고요, 딱 농구공을 분당에서 튀기면서 한 5분 설교를 짧게 하는데 아이들이 다 그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담임 목사가 청바지 입고 예배드려도 되나 보다. 또 농구공을 들고 와가지고 또 모자를 이렇게 쓰고서는 이렇게 농구공을 튀기면서 그리고 먼지를 막 만들면서 예배 드려도 되나 보다.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어른들이랑 드리는 게 굉장히 분위기가 좋구나.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그 도전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목회 짧게 할 때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저희는 이제 롱아일랜드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적용해보고 또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획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희 둘째 아이가 한 5살, 만 5살, 6살 요럴 때인데요, 이런 일화도 있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둘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포도주와 또 떡을 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나오시면은 그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입을 벌리면 우리가 그 입에다가 이렇게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떡을 이렇게 넣어주곤 했거든요, 입에다가. 근데 그때 어떤 결정을 했냐 하면, 약간 그 교단의 결정이랑은 조금 확대 해석한 것이 있지만 아직 입교를 받지 않고 어른 세례를 받지 않은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도 자기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 일단 성찬을 줍시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랑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말자, 우리는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5살짜리가 와가지고서는 이제 아빠가 있고 옆에 담임 목사님 있으니까 아빠한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떡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포도즙을 이렇게 줬는데 그게 맛있었나 봐요. 우리 딸이 그걸 받아 먹고선 저 뒤로 가서 다시 줄을 서가지고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귀에다 대고, 예진아, 주님의 몸인데 두 번 받으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랬더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포기하고, 그래서 그 장소에서 신앙교육이 바로 일어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전 지구적으로 오면서 많은 경우에 대면 예배만을 그냥 온전히 다 강조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또는 스크린으로 그냥 예배드린다는 어떤 핑계 삼아서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과 이런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비한 이런 시대의 예배 준비도 겸하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장신대에서 교수를 하면서 한편으로 교회는 온누리 교회를 섬기거든요. 제가 협동 목사인데요. 미리부터 그런 준비를 하는 교회들은 지금도 굉장히 왕성하게 성장하고 잘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 앞에 한인이란 말을 붙이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멀티 에스닉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국말로 하는 것이 편안하고 원활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람만 모이라고 하는 앞에 코리안 또는 무슨 필리핀어 뭐 이렇게 붙이는 거는 저는 성경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모든 종족의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언어도 준비가 돼야 되겠고 또 문화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MZ 제너레이션을 이해하는 그런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러다가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친교라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또는 이렇게 나가다가 너무 스크린만 드리고 이러는 그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자꾸 치중하다 보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친교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완화되고 또 약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앞으로는요 더 많아질 거는 거의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을 불안해하면서 아날로그만을 선호하는 이들의 정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또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 실리콘밸리나 또는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나 또 많은 중소 또 대기업에서 이미 로봇을 통해서 그 뭐 자동차 만드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외에도 이런 온라인이나 또는 자동화 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임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육신으로 본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그분을 확실히 믿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볼 때 지금 말하는 소위 가상세계 또는 거울세계, 그 미러 월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치너 힐스인데 이미 메타버스라는 그 공간 안에서는요 똑같은 거울 세대의 치노 힐스라는 이 시티가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거래가 돼서 그 땅이 팔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여의도와 똑같은 면적에 또는 똑같은 주소를 가진 그 거울 세계가 이미 사람들에게는 선점당하고 있고 그게 한국 사람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도 이미 선점하고 있고요. 또 그 거울 세계뿐만 아니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영적인 세계를 진작시키는 데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젊은 우리 그 목사님들, 저희 장신 출신의 그 제자뻘 되는 그 젊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 LA나 또는 우리 미국에 와 계시는 한인들께서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이랄지 또는 이런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나는 신앙 세계의 어떤 진작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미국은 땅이 너무나 크고 또 기술이 발달된 지역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 전문 직종들이 완연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저렇게 막 개발을 하고 뭐 저 시애틀이나 산호세를 중심으로서 일어나는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무슨 뭐 보잉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서 특별히 무슨 뭐 노스트롭이나 무슨 뭐 보잉이나 이런 회사나 하여튼 엔지니어로 일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사나 또는 그들이 배우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처음에 이민 왔을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연구하는 거는 게을리하기가 너무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국에는 아무래도 사람도 적고 또 땅덩어리도 나눠져 있고 또 위에는 중국이 있고 또 더 위로 가면 옆에는 중국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러시아가 있고 밑에서는 또 일본이 압박하고 또 미국이 우리의 최우방국이고 정말 친구 나라이지만 영원한 친구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자국의 어떤 이익 따라서 모든 그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시도 맥을 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되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우리가 아는 그 수준에서만 이렇게 갖고 있고 유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다음 세대가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음 세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앙을 계속 전수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속한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도 한 세 달 전쯤에 저에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 소위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걸 통한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 김 교수가 좀 연구해가지고 우리 총회 앞에 우리 총회가 저희가 속한 교단의 교회 숫자가 8,383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 중에 한 20% 정도는 자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7, 80%에 해당되는 많은 거의 6,000개나 되는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40% 정도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저희 교단에. 교단이 건강한 편인데도 40%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어떤 때는 목사님 부부가 젊은 목사님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부임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공부시킬 주일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큰 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는 데다가 자녀, 목사님 자녀를 거기다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도 적잖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해서 좀 발표를 해달라 해서 제가 저희 학교와 또 근처에 계시는 교수님들 중에 제일 젊고 싱싱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을 한 네 분을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한 두 달 반 정도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학교에서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교단의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발표를 했어요. 그때 제가 유튜브를 정말 그 시체말로 수태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튜브 안에는요, 사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향된 알고리즘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한번 자기가 좋아요 또는 자기가 거기에 구독을 한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자기에게 뜨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무슨 한국의 사정을 안다든지 또는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배운다든지 또는 뭐 유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든지 하는 건 대부분 편향된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자기 입맛에 맞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는요 한쪽으로 치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좌쪽이든 우쪽이든 아니면 중간이든 상관없이 그쪽만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왼쪽 오른쪽 중간을 다 골라가지고 그걸 골고루 봐야 또 저에게 계속 떠주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처음에 그 알고리즘을 만든 창시자들 그 그룹이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나 편향되게 정보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국의 소식도 들을 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목사님이나 어떤 뭐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을 몇 번 듣다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들 것만 계속 뜨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거는 뜨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제가 오늘 선한목자교회 와가지고 굉장히 기쁜 건 뭐냐 하면 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교회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선교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거는 삶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being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적이라는 건 선교를 포함하는 것이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하는 것은 선교적인 것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디지털 세계가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이렇게 막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되고 또 젊은 세대들은요 이게 너무나 익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어른들께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일하죠. 우리 직업에서 그 회사에서 또는 가게에서 계속 일하죠. 일주일에 몇 분만 교회 오죠. 그리고 지식이라는 게 편향되게 몇 가지만 이렇게 배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세계에 관한 공부를 교육자들도 폭넓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거를 우리 지도자들께서 평신도 지도자들께서 지금 잘 이해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희 그 사위 둘이 다 백인 아이들인데 오늘 제가 설교 나오기 전에 우리 손주 큰 손주의 친구가 그 우리 딸네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정리를 해가지고 프린트아웃을 해야 되니까 그 우리 사위가 일하는 작업실에 더 이거 좀 프린트 좀 해달라 해서 받아갖고 오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며칠 전부터 아버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전엔 Dad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다. 아버님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 그랬더니 한 번, 두 번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걸 받고 있는데 아버님 한번 저 그 이렇게 안경 끼는 거 있잖아요. 가상세계로 Virtual World로 들어가는 그 안경 끼고 이 게임을 한번 해보시겠냐고 그래서 나 지금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10분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걸 끼게 해주고 대자연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막 제 앞으로 막 새가 날아다니고 뭐 막 이러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 요세미트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신앙교육도 앞으로는 버추어 월드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 이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면 메타라는 건 초월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메타라는 말에 또 다른 그 어원의 뜻을 들어가 보면 함께라는 뜻도 있습니다. with라는 뜻도 있어요. 그 verse라는 건 universe의 그 뒷자를 딴 거거든요. 그래서 초월적인 세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요즘에 신앙 교육하면서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옛날에 영화 보실 때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너무 바빠서 못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 안에 보면 이 주인공이 그 아바타의 그 가상세계를 이렇게 어느 순간에 딱 들어가면 그 안에서 활동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서 이 영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게임을 개발하는 주인공이 이렇게 앞으로 곧 개발됩니다. 구글 같은 데서도 이런 안경이 개발되면 이걸 딱 쓰면 바로 가상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다 개발이 다 돼 있고요. 계속 발전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한국에 벌써 앞서가는 교회들은요, 이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신앙 교육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이미 시작했고요. 이미 그 안에 전도사님이 들어가서 막 찬양 인도 막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아이들이 따라하지 않다가 전도사님의 아바타가 나와서 찬양 인도하면 아이들이 막 따라하고 그래요. 왜냐면 아이들은 지금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신앙 교육 받고 또 교육 받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애들이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그 버추얼 그 리얼리티 그 들어가는 가상색으로 들어가는 안경을 끼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누가 코치를 하냐면 제 첫째 손주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응? 저한테 할비 그래요. 할비 여기까지만 와 이제 곧 다음에는 벽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신앙 교육을 할 때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금 연구할 것이 굉장히 많구나. 또 젊은 세대들 우리의 브릿지가 되는 요 다음 세대도 있죠. 우리 자녀들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젊은 교육자들이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그 교육자와 함께 젊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만 이렇게 믿다가 이제 늙어서 뭐 로즈힐이나 어디 가서 묻히게 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선한목자 교회 다음 세대 이 안에서 훈련받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정말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요, 그냥 어느 날 누가 앉아가지고 끄적끄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사실은 대부분 다 공상과학 소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정말 한편으로는 위대한 인간을 만드셨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비참한 인간, 죄에 빠지는 죄의 속성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사람의 능력, 잠재력도 부여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유태인이지만 러시아 계통의 아이삭 아시모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국의 정약용 선생 같은 사람이에요. 그 소설을요 한 500권 이상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예전에 보셨을지 모를 바이센티니얼맨,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해서 나왔던 영화, 또 그 다음에 그 로빈 윌리엄스가 그 다음에 또 그 아이 로봇 이런 영화들 있죠. 거기에 그 원작이 다 이 아시모프라는 사람이 만든 소설에 기해서 터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 세계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상상을 발전시켜서 실제 생활에서 그거를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원을 잘 아는 거는 오늘날 교회 교육 또 신앙 교육을 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우리 같은 조부모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모른다. 내가 무슨 뭐 공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엔지니어도 아닌데 그걸 내가 알 수도 없고 나는 코딩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모르면 아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이라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정말 애를 써서 지금 이렇게 갚아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 갚은 다음에 여기 공간을 채울 다음 세대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공부를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이센티니얼맨에 보면 로봇이 계속 그 AI를 통해서 발전을 하다가 급기야는 성생활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고요. 방구까지 끼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로봇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랑 로봇이 결혼을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오는 상상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그 로봇이 200세가 되던 해에 같이 살던 그 인간 여자와 같이 한날 터미네 시키는 걸로, 죽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로봇은 죽을 때 그 전원을 제거해버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 그 함의를 볼 때, 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상상력을 통한 신앙생활의 증진을 위한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할 우리의 노력이 무엇이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은 위대하지만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이게 그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도널드 블러쉬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책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위대하다, Great Be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동시에 비참하다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요 강점과 약점을 같이 알아야 사람을 교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위대한 쪽으로만 보고 신뢰만 해서도 안 될 것이요, 너무 사람을 벌레처럼만 알아서 그렇게 취급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양면성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손주가 다섯 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걸 좀 빌릴라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보니까 아빠가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저 아마존에서 사라 그래가지고 제가 굽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설교할 때 이거 많이 써요. 한번 보세요. 끝에서 작은 힘으로 하나를 돌려도 전체가 돌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하나가 빠지면 한쪽 밖에 돌지 않습니다. 이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이 어른들이 특별히 우리와 같은 기성세대가 가져야 될 신앙의 어떤 전수에 관한 생각이요, 우리 때에서 잘못하면 이렇게 빠져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언어가 원활하지 않고 문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때는 이해하기가 싫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때로는요 그들로부터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냥 합리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요즘 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때는 제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몇 년 전에도 우리 딸에게 윽박지르는 얘기를 했다가 몇 년 동안 그 관계에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우리 딸들에게 윽박지르는 얘기 안 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난 아빠니까 너는 내 얘기를 들어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해보니까 내 손해예요. 해봐 얘기도 되지도 않고 세대가 단절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부터는 안 되겠다. 내가 우리 딸들의 말을 오히려 경청하고 또 많은 양보를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모든 인간은 전 세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모차 끌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하고 그렇게 광고를 하실 때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유모차를 끌은 젊은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시카고에서 가장 번성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First Baptist Church였거든요. 그 찰스 스탠이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고 그분의 그 아들 되는 앤디 스탠이 목사님이 지금 저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철치를 개척해서 지금 4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58년생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이가 같아요. 근데 그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 밑에서 그 아들로서 그렇게 자라났고 교회 학교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만 교회 학교에서 배운 건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다 그랬어요. 사탕 먹여주던 거랑 그냥 교회 나오면 우리 앤디 착하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밖에 배운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하는 그 누가복음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252 Basics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을 근거로 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면서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자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르기까지 잘 이렇게 커넥티드 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그 전교우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해피 투게더라는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 뭐냐면 전 세대가 아주 어린 손주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연결돼서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사랑의 떡을 떼고 하는 그런 전 가정, 전 가족의 예배를 많이 강조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안에서 제가 오늘 이런 교육적인 설교를 하는 의미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교육학 박사님이시고 또 이거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고 학교를 소개해 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이 말씀을 하는 건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그럼 소통할 때 제일 중요한 정신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진정성. 전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uthenticity입니다. Authenticity.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하게 되면 어느 세대와도 통한다고 봅니다. 조금 영어가 부족해도 또는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어떤 때는 좀 헛발질을 할지라도 내가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 소통할 때 노력을 하면 아이들을 받아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전히 굉장히 그 고독함을 많이 느껴요. 우리 손주들 이렇게 대하면서 저보다는 우리 집사람 훨씬 더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할아버지한테 아이들이 좀 덜 따를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사랑을 덜 주기 때문에 덜 따르는 거예요. 진정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덜 하기 때문에 덜 따르는 거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마중 나가서 데리고 올 때는 일부러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뻗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한번 콱 껴안고 오늘은 뭐 배웠어? How was it today? 그러면 애들은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Good. 뭐 많이 배웠어? What did you learn? 그럼 nothing. 항상 애들은 그러죠. 뭐 얘기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 nothing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손잡고 가는 거죠. 그 대신 제가 절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손주는 자꾸 좀 독립하려고 손을 자꾸 놀라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꽉 잡아요. 꽉 잡고 끝까지 집까지 갑니다. 안전할 때까지는 제가 안 놔줘요. 얘가 이제는 한 2주를 했더니 포기하고 할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면 놓지 않는구나 그걸 알고 이제는 완전 포기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 제가 속으로 계속 그렇게 뇌이죠. 주문처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도 언젠가 내 사랑을 받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계속 외우면서 제가 갑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야기의 힘. 진정성, 그 다음에 스토리입니다. 아이들에게 뭐가 부족하더라도 영어가 긴 문장으로 계속 말하는 게 힘들더라도 한국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영어를 좀 못하는 애들이 못하는 어른을 모시고 있는 아이들이 한국말을 빨리 배우더라고요. 오히려 어설프게 영어 조금씩 하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밑에 있는 그 아이들, 손자나 아이들은요 훨씬 한국말을 못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거 보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언어로든지 간에 반복적으로 자꾸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것을 스토리로 전달하는 것에 감동을 받게 돼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과 배려와 인내로 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은 좀 힘들죠. 어떤 때는 내가 뭐 애들 비율을 이렇게 맞춰야 되나? 우리 딸들 볼 때도 내가 왜 이렇게 애들 비율을 맞춰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1년 내내 보지도 못하고 잘 보살피지도 못하는데 그냥 한두 달 있을 때는 그냥 꾹 참고
아니, 사랑하고 배려하고 인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MZ세대가 아무리 우리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고 배우는 그 방법이 다르다고 해도 끝까지 사랑해주고 인내하다 보면 어느 날엔가는 걔네들도 어른이 되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해하게 된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높은 자존감입니다. 높은 자존감. 아이들 잘 교육하는 비결은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애들 교회 손잡고 데려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손잡고 데려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그 높은 자존감을 우리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시면서 샤워하시고 나서라도 딱 수건을 두르고 나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신앙으로 투철하게 된 다음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대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삼촌을 보니까 저분은 진짜 신앙인이야, 나도 저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대를 잘 이해하고 흐름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자유롭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꾸 장을 제공하고 가능하면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에게 부족한 테크놀로지는 진정성과 이야기와 사랑으로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 높은 자존감으로 무장할 때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번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미국 땅에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의 모습 또 자녀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귀한 교회를 통해서 매번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선한 목자교회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